주파수 51.6MHz 아이유의 집콕 시그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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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부터는 일어나 하지 말아야겠다. 자, 방심하면 나타나는 아이유의 집콕 시그널입니다. 우! 굉장히 갑작스러운 타이밍에 찾아왔죠, 저희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4월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하고 싶네요. 정말 거짓말 같습니다. 벌써 4월이 반이나 지나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다음 달이면 벌써 5월, 제 생일이 있는 5월, 제 생일이 있는 5월, 제 생일이 있는 5월이 벌써 다음 달이라는 게, 올해가 거의 반이나 갔다는 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거짓말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주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유리 위에 나랑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저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저예요. 얼마 전에 저희 이담 공식 인스타를 통해 투표를 받았던 내용이죠. 지금 듣고 싶은 아이유의 목소리는 라이브와 ASMR이 투표의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77%의 득표율로 라이브가 완승을 거뒀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당연히 ASMR이 이길 줄 알고 ASMR에 대한 컨텐츠를 저희가 잔뜩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라이브가 이겨서 이거 투표를 조작할 수도 없고, 3년 전쯤에 저희가 이 지금 ASMR을 들려드렸었는데 그게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피디님도? 야 나도? 야 나도? 그 라이브라는 단어 앞에 양질의 라이브, 엄청난 라이브 이런 수식어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가벼운 라이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냥 저의 사복을 입고, 제가 요즘 맨날 머리를 이렇게 묶고 거울을 보면 정말 딱 그분 같아요. 킹덤에 나오시는 김성규 선배님의 헤어스타일과 진짜 똑같아요. 그렇게 딱 여기 상투를 딱 틀고 계신데, 정말 매일 이렇게 있는데 이 모습을 그대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라이브 콘텐츠를 급하게 하느라고 저희가 어제 밤에 한 분을 섭외를 했습니다. 엉망진창 라이브를 도와주실 김재휘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집콕 시그널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휘라고 합니다. 어디 김 씨세요? 안산 김 씨요. 저희 엄마는 김혜 김 씨. 급하게 어제 밤에 제가 섭외 전화를 드렸잖아요. 근데 흔쾌히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신 이유가, 누나가 부탁했으니까 해야죠. 근황 토크를 살짝. 그러면 왜 이렇게 술 먹고 자꾸 전화를 하시는지. 제 주사가 원래 이렇게 좀 취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애정 표현이 많아지는 타입인데, 이게 항상 뭔가 고맙고 이게 사랑하는 누나니까. 어제도 그제도 김재희 씨가 그제 전화 술 먹고 하셨잖아요. 그제.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제가 전화를 안 받고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은 콜백을 하는 김에 재희를 섭외해 볼까라는 생각으로 내일 우리 뭐 하는데 와서가지고 가볍게 그냥 놀래? 이렇게 해서 재희 씨가 오늘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집에 친구를 불러와서 하는 분위기로 튠도 카메라 앞에서. 재휘 씨가 특이한 점이 왼손 기타.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왜? 사실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냥 오른손에도 상관없었는데. 그치, 굳이. 약간 좀 뭔가 유니크해 보여요. 왜냐면 양손잡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부를 노래도 사실 안 정했어요. 우리가 또 모여서 반편지를 부르는 건 너무 식상하잖아, 그치? 근데 사실 반편지를 누나랑 한 번 더 맞춰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하네요. 진짜? 한 번도 없을걸요? 네. 정말? 네. 반편지를 그럼 할까? 그럴까요? 갑자기. 시청자분들 보시다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어요. 저 정도로 준비를 안 한다고? 뭘 또 처음부터 하지 말고 그냥 후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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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한다. 가까이서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너 잘한다. 그럼 우리 여기서 오랜만에 제위 버전 반까지 한번. 아, 아이 한번. 너 약속했잖아요. 김, 내가 노래 안 시킨다 그랬나? 약속했나? 증거 있어? 아, 사실 저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아. 진짜? 네. 왜? 잠을 제대로 못 자고가지고. 술을 많이 마셔서 그래. 술은 그렇지. 술은 조금씩 기분 좋을 때만 참이슬로 참이슬로. 하나 둘 셋. 참이슬. 오케이. 자 다음 뭐 해볼까? 그 이번에 약간 새로 나온 또 이제 그 노래가 있잖아요. 또. 뭐?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없는데? 아, 마지막 아, 앨범이 아. 반년 전이야. 아니야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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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ST OST. 에이. 첫 라이브야 여기서. 아 정말요? 응. 어떤 이유로 만나 나와 사랑을 하고 어떤 이유로 내게와 함께 있어준 당신 부디 행복한 날도 살다 지치는 날도 모두 그대의 곁에 내가 있어. 야 밖에 지금 소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갑자기? 갑자기 막 준비하고 계시다가 막 막 이 정도만 하죠? 네,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먹혀 여기 밖에 난리가 났어. 누나 좀 초창기 노래 하나 할까요? 초창곡 있으면 너가 가져갈게. 제가 쓴 노래 좀 많이 듣긴 한데 아, 이 지금 뭐 반편지 아, 이 지금이요? 어, 이 지금도 괜찮은데? 어, 이 지금 할 수 있어? 아, 잠시만, 잠시만 그 키만 정하면 할 수 있어요. 내게 다운 고백하지 않아 내가 하나 둘 말 내가 말 제목 가사가 뭐야? 바로 이 하루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하루 누나 노랜데 큰 눈으로 너는 묻지 하오 와우 와우 이 발 뭐야 바로 이 하루 야 가사 이렇게 어렵게 썼어 작사가가 아 진짜 웃기네 1, 2, 3, 4 약간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면 큰 눈으로 너는 묻지 How, wow, wow 왜 반응이지 우리 눈부셔 아름다워 이걸 거 야, 대단해 루나 야, 이 지금 라이브는 한 적 많아서 괜찮아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그게 재미지 않습니까? 아, 누나. 와, 섭섭하네요. 섭섭하네요. 너 노래 중에 하고 싶은 거 없어? 가사 몰라도 막 해보자. 네. 그 예전에 그 누나가 데모 상태 때 좋다고 했던 노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너 데모는 다 좋지. 내 마음을 너는 이해해요, 누나. 나 진짜로 치즈분들 거. 치즈분들의 노래. 긴 꿈에서 내가 근데 이거 진짜 가이드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죄송해요. 이것도... 가사를 모르니까 이거는 가사를 모르는 것들에 대항연이다. 아 너무 좋다. 제가 멜로디 아는 부분만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아줘.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한다 말해요 긴 꿈에서 우린 영원한 야! 이거 제목을 그렇게 해야겠다
아이유 최초 엉망진창 라이브라든지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그냥 그런 걸 타이틀로 해야겠다.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해볼까? 아,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진짜 잘하면 돼요. 잘하면 돼. 오케이. 더 가까이 저 하늘 위로 밤새도록 바람 타고 날고 싶어. 그냥 걷기만 하는 걸 대신에 하얀 날개를 꼭 갖고 싶어. 숨겨왔던 감추고 있던 간직했던 한 사람도 별하고 얘기할래. 좋다. 뭐, 넌 봄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뭐가 있어? 봄하면 사실 뭐 벚꽃엔딩? 벚꽃엔딩? 장범준 씨 노래는 정말 어려워. 그 장범준 씨만의 그딱 비브라토가 있잖아. 그거는 근데 그렇게 소화하지 않으면 딱 맛있게 들리지가 않는. 어떤? 네. 뜨시 뜨뜨뜨시 진짜 사인 안 맞는다. 두,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지금 좋았는데. 아, 다시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허예. 좋은데요? 이 정도면은 짠. 신입사원분들은 봄 노래 대표적으로 뭐가 떠오르세요? 뭐 어떤 걸? 봄이 좋냐? 봄이 좋냐? 너 봄이 좋냐 알아? 장범준 씨도 반편지를 네. 커버해 주신 적 있어. 아, 진짜요? 권정열 씨도 해주신 적 있고.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망해라. 재휘 씨와 오늘 여러 가지 곡을 엉망진창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이? 재밌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그 상황이 생길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누나가 밸런스를 잘 맞춰줘서 그쵸. 엉망진창의 라이브 역시 그 밸런스가 잘 맞았어요. 누나가 이제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저 아, 생각해서 맞아요. 내가 불편할까 봐. 사실은 예. 긴장 아, 풀어주려고. 그쵸. 뭐 아니고 그럴 리가 없죠. 그쵸. 이거 반응 좋을 것 같아요. 팬들이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각 잡고 막 오디오 시설 갖춰서 네. 마이크에 대고 부르는 라이브보다 그냥 저희가 이렇게 엉망진창 양말 신고 부르는 이 라이브를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반응이 계속 좋으면 네, 뭐 저는 2편, 3편 계속 출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대신에 계속 엉망진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절대 연습하지 않고. 그러면은 절대 미리 알려주세요. 오케이. 절대 무조건 전날에.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반응이 근데 좋대요. 그 반응이 좋은 걸 우리가 기준치를 어떻게 잡을까? 조회수 기준. 조회수? 그러면 20만 가죠. 근데 20만은 넘을 것 아, 같아. 그래요? 왜냐면 이게 같이 또 하기 싫으세요, 혹시? 라이브. 아니야. 50만? 50만? 그래, 우리 통 크게 50만. 네, 자. 하기 싫으신가 봐요. 아니, 근데 누나면은 뭐. 근데 모르겠다. 이게 너가 나와가지고. 제이 씨와 함께한 이 엉망진창 라이브가 마음에 드신다면 50만 이게 조회수를 넘기면 저희가 엉망진창 라이브 2탄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50만이 넘고 장범준 씨와 권정열 씨의 좋아요를 받으면 아,
누나는 다 이탄하기 싫은데 이걸 이건 거의 확실했어요. 아니 근데 뭔가 공약이 뭔가 그래도 이게 막 어려운 걸 해야지 달성하는 맛이 있잖아. 아 그냥 그걸 그냥 그걸 하자. 이게 가수분들의 팬분들을 만족시키는 게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인 어려운 거잖아. 일이죠. 50만이 넘고 권정열 씨와 장범준 씨의 대표 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가 2탄을 한번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약간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몰라, 근데 네, 이거 모르겠어. 막 이거 막 조회수 막 만도 안 나올 수도 그럴 수 있어. 있죠. 그럼 그냥 작업실에서 모여서 하자. 우리끼리. 우리 카메라 없이. 수고해주신 김재일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 나오면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인사. 이렇게 오늘 라이브 뭐였지? 엉망진창 라이브, 집콕 라이브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데뷔하고 이렇게까지 제가 엉망진창으로 준비하지 않고 라이브를 들려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컨텐츠는 또 뭐가 될지. 여기 지났어요. 제이야, 조용해. 네? 말소리 들린다. 다음 주 컨텐츠는 뭐가 될지 저도 아직 모르고요. 이 다음 공식 인스타를 통해서 또 투표를 받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좋아요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누가 알려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